2019년 기해년 황금 돼지띠. 2019년 새해 인사말 추천. 새해 인사말 모음 이미지. 2019년 기해년, 새해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해 인사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황금 돼지는 재물이 많이 따르고 큰 복이 온다고 알려져 새해에는 결혼이나 출산 또한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다. 새해를 맞아 지인들에게 마음을 전할 인사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 포털 사이트는 새해에는 행운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세요. 가족 모두 행복한 한 해 보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등을 새해 인사말로 소개했다. 또 새해에도 웃음 가득한 한 해 되세요. 새해에도 늘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등이 잇따랐다. 이외에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차고 뜻깊은 한 해 되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에서 풍성한 결실 맺으시길 기원합니다. 기해년 새해, 가정의 웃음과 기쁨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황금 돼지 기운 받아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황금 돼지, 풍성하고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2019년 재물 복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등이 새해 인사말로 주목받았다. 명리학에서 기해년의 기는 누란색인 황을 상징하고 해는 돼지를 일컫는다. 즉, 황금 돼지란 뜻이다. 2019년은 1959년에 이어 60년 만에 돌아오는 황금 돼지이다. 이 때문에 인터넷상에서는 황금 돼지를 활용한 새해 인사말이 많이 공유되고 있다. 황금 돼지가 덩굴로 들어오는 한 해 보내세요. 황금처럼 빛나는 한 해가 되기를, 꿀 떨어지는 한 해 보내세요. 복바다락 꿀 등의 문구가 인기다. 최근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추천하는 새해 인사말로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했어요. 새해에도 함께해요가 1위로 꼽혔다.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는 꽃길만 걸으세요. 새해에는 뜻하는 밤 모두 이루세요.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등이 선호하는 새해 인사말로 나타났다. 2019년 기해년, 행복한 한 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새해에도 가정에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19년 행복 가득, 사랑 가득한 한 해 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9년 건강하세요. 새해에는 뜻하는 바 모두 이루시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고 늘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가장 무난한 인사말은 새해 행운을 빌어주는 방식이다. 새해에는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세요.
가족 모두 행복한 한 해 보내시길, 올 한 해도 건강하시길 빕니다. 새해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더욱 풍성한 열매 맺길 기원합니다 등이다. 친구, 연인 사이에는 좀 더 편한 인사말도 가능하다. 새해에는 꽃길만 걸어라. 꿀꿀꿀잼 넘치는 한 해, 2019년 대박 난다고 전해라. 넘나 좋은 2019년 만들어라. 호로록 새해 복 많이 먹어 등도 추천된다. 좀 더 특색 있는 인사를 위해 외국어를 동원하는 경우도 많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말은 영어로는 Happy New Year, 중국어로는 신년 콰일러 또는 신년 하오, 일본어로는 아키마시떼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독일어로는 글리크리에스 누이에스야, 이탈리아어로는 루부아노 펠리체, 러시아어로는 스노빔 고돔, 스페인어로는 펠리스 아뇨 누에보, 포르투갈어로는 아노 노보 펠리스, 아랍어로는 쿨루 아완툼 피카이리, 몽골어로는 신질 바야르 후르게 등이 있다. 한편 취업 포털 사이트 자포리아가 대학생 및 직장인 799명 설문조사한 결과 새해 인사 전달의 대세는 모바일 메신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상사 등 격식을 차려야 하는 사이에서는 모바일 메신저, 연합장, 카드, 문자 메시지 순으로 새해 인사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친구 등격이 없는 사이에서는 모바일 메신저, 연합장, 카드, 대면 인사 순으로 나타났다. 김준용 기자.